그냥 애를 아주 잡는 모양이에요. 아이고.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. 내가 안 그랬어요. 나는 그냥 아버지가 버린 일 수습한 게 전부예요. 내가 안 훔쳤어요.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. 대체 그게 다 무슨 소릴까? 박비서는 테리놈 간호를 하느라 저렇게 된 거야. 회사 일을 하느라 저러는 거야. 도대체 그 자식 상태가 어떤 건데? 거기서 뭐 하세요? 최 사장, 이제 와? 거기서 뭐 하시냐고요? 아니, 광재랑 장사 마치고 왔다가 지금 막 가려고 하는데 인사를 못해서. 제가 잘 가셨다고 전해드릴게요. 안녕히 가세요. 그래. 갈게. 굿나잇. 왔어? 왜 그러고 섰어? 이사님은 간 모양이네? 그렇게 궁금하시면 따라 나가보세요.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. 너 말이 이상하다? 제 말이 뭐가요? 저 보기엔 이사님 행동이 더 이상하던데. 맺고 끊고 좀 명확히 해주시면 안 돼요? 내가 뭘? 아무한테나 친절하신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. 어떤 사람한테는 쉬워 보일 수도 있다고요. 쉬워 보여? 너 지금 나랑 이사님 두고 그러는 거지? 지금 그거.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남자가 방문 기웃거리게 하시냐고요. 여기 우리 둘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할머니랑 영화 삼촌 네 분이 나랑 이사님 두고 뭐라고 하디? 우리 두 사람 이상하게 색안경 끼고 보는 거는 이 집에서 너 하나뿐일 거라마?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싫으시면 우리 두 사람이니 뭐니 그런 말부터 쓰지 마세요.